내가 어디 가도 산미나 사귄다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LA 갔거든. 저번에 LA 갔는데 코리안 타운에서 예쁜 원피스 입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다 한국 사람들 많잖아 거기서도. 왜 같이 안 오냐고 계속 이야기만 해. 근데 사유리 미안한데 사유리는 일본 사람인데 LA 가면 재팬 타운에 가야지. 코리안 타운에서 코리안 타운에서 네 번 물냉면 먹었어. 내가 보니까 재팬타운 가면 아무도 몰라보는데 코리아타운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. 내가 LA에 있는 그 한국 피부과에서 보톡스 맞았어. LA까지 가서 맞아. 아니 그런데 가상 부부지만 그래도 결국 감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. 그렇지. 아, 이게 실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? 근데 말이 없어. 왜 이런 말이 없어? 하나도 말이 없고. 아니 사유리가 말이 많으니까 그게 잘 맞는 거 아니야. 서로 보완이 되니까. 아니 비행기 같이 탔는데 말이 하나도 없어. 이 형 누구 있다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야. 그럼. 아, 사유리가 볼 때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없어? 있어. 있어. 재밌게 오빠 섹시한 여자가 있어. 있어. 외국어 실내도 외국 가 있고 여자가 섹시해. 재밌게 오빠 섹시한 여자. 그걸 얘기 뽑아도 되는 거야. 내 친구의 친구가 봤어. 재미교포의 섹시한 여자. 식당에 가면 그냥 여자친구랑 밥 먹을 수 있지. 꼭 가서 그게 뭐 사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. 그러면 그 정도까지 소문이 안 나지. 그 정도까지 안 나.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. 아니 근데 유리도 말이 없어요. 어 그래요? 다른 얘기를 넘겨야지. 재미교포 얘기. 아니 재미교포 섹시한 누나 얘기해줘. 그게 뭐냐면 그게 왜냐면 잠깐만 있어 봐. 이게 중요한 거. 너 솔직히 상민이 재미교포 뭐 이를테면 섹시한 여자가 여자친구 있다는 걸 들은 적 있어 없어? 난 없었어. 우리가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데 사유리만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. 어, 그렇지. 그만큼 안테나 레이더를 상민이한테 지금 계속 대고 있는 거야. 왜? 왜 대고 있을까? 왜? 무슨 말이야? 호감. 신경 쓰이거든. 상민이가 신경 써요.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있다. 아니 근데 똑같아요. 유리가 이렇게 장난으로 나한테 뭐 재미교포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장난이라고. 아니, 그건 장난이에요. 유리가 장난이 되게 심해. 야 방송 장난이야. 아니 진짜 장난이야. 뭐 방탄? 뭐. 이거 재미교포 섹시한 누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지. 어? 아니 근데 진짜 난 이번에는 유리가 남자친구가 있구나를 느꼈어. 오히려. 아, 서로 이게 뭐야? 왜냐면 어디? 내가 일본에 유리 어머님 아버님을 뵈러 두 번을 갔어요. 처음에 갔을 때는 유리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서방, 이서방, 엄마, 엄마, 이서방. 두 번째 갔을 때는 엄마, 엄마, 상민 씨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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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, 아들. 그게 서운했어. 서운한 게 아니고. 그래서 제가 이서방이 하다가 이제 유리가 뭔가 조심해 하고 있구나. 누가 있는 거예요, 맞죠? 그렇지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워지더라고. 이 중에서 확실한 거 유나는 100% 있었어요. 쟤는 분명히 만나는 사람 있어요. 100%, 100%. 아, 진짜 아는 오빠 동생 사이래.